안녕하세요. 관아철 활점입니다. 자, 오늘은 좀 재미난 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활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죠? 근데 저기 저 활 정말 작지 않아요? 예. 그죠? 다른 활들하고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죠? 여기 걸려있는 게 엘리트 리추얼인데 리추얼의 한 3분의 2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작은 활이 나왔어요. 탑포인트 M2라는 제품입니다. 뭐 M1의 명성이야, 뭐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.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종이죠, M1. 그 제품의 축소형 버전이에요. 축약형 버전이고, 요거는 아쉽게도 유스입니다. 유스. 유스는 뭐냐면은 그 저 어린이들용, 어린 사람들용. 아, 그래서 드로우랭스가 27인치, 최대 27인치, 15인치부터 아마 될 거예요. 27인치부터 27, 6, 5, 4, 3, 2, 1. 최대 웨이트는 40파운드까지 나옵니다. 뭐 용도에 따라서는 아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합니다. 확실히 애들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약하게 나왔어요. 이 활이 한 70파운드 나와주면 진짜 인기가 좋을 텐데. 다만 이제 40파운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지요. 뭐 사냥을 한다거나 사냥할 때 뭐 근거리에서 쏘는 경우가 왕왕 있죠. 최대 웨이트의 최대 랭스로 해서 조금 가벼운 화살을 쓰면은 한 210언저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 정도면 뭐 웬만한 리커브부 강궁 한 50파운드대의 강궁의 속도가 나와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제품은 확실히 유스에요, 유스. 어린이들용으로 나온 활입니다. 아니면 여자친구용, 아니면 와이프용, 아니면 불륜? 하여간 가족들하고 혹은 연인들하고 같이 쏠 때 정말 동반자가 돼줄 수 있는 그런 활입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. 캠은 M2캠이에요. 요 제품 나오면서 새로 개발이 된 그런 캠이고요. 뭐 특장점이나 특이한 점은 없어요. 그냥 드로우랭스 조정이 좀 가변이 용이하다라는 정도. 그리고 모듈이 플라스틱이에요. 뭐 모듈을 철제로 만들면 알로이제로 만들면은 아무래도 견고하겠지만 4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이 폴리머 재질이 이 케이블은 좀 덜 갉아먹죠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많이 싸도 덜 갉아먹어요. 자. 신기방기하고 신통방통한 게 림프캣이 상당히 좀 견고하고 넓게 나왔어요. 요런 종류의 유스보호들은 뭐 많이 있었죠. 지금 PSE에서 만들고 있는 미니 버너라든지 요런 제품들을 보면은 림프캣 자체가 좀 많이 좁았어요. 이렇게 요크가 걸려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케이블 튜닝에 애로점이 좀 컸거든요. 이 케이블 요크 양쪽을 조정하면서 캠의 기울기를 맞춰주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한쪽 길이를 많이 줄여줘야 되거든요. 줄여주다 보면은 이 캠이 케이블에 컨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최소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작은 활 중에 요만한 활 25인치 반이거든요. 25인치 반만한 활 중에는 그래도 비행성을 만들어가는 데는 꽤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기본 액세서리는 3핀짜리 탑포인트 조준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3점씩 솔 레스트 들어가 있고요. 공줄 핍사이트 들어가 있고요. 딤프야 당연히 매져 있겠죠. 그리고 요거 고무 스텝이 들어 있고요. 스냅슬링 지금 안 껴놨지만 스냅슬링 들어 있어요. 그냥 상자를 못 따놨더라 이걸. 하여간 상자 안에 다 들어 있어요. 화살 6발 들어 있고요. FRP 재질하고 뭐 폴리머 재질하고 섞인 것 같아요. 별로 좋은 화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요. 이 활에는. 그리고 릴리즈 목이 좀 짤막하게 들어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유스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 체형에는 그쪽이 더 맞더라고요. 한번 쏘는 거 보여드릴까요? 자, 이게 기본 화살입니다. 기본 화살 좀 많이 무겁고요. 폴리머 재질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. 한마디로 플라스틱 덩어리죠. 플라스틱 덩어리이긴 하지만 40파운드 27인치 세팅을 받아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자,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활이 얼마나 예쁘게 휘나. 드로잉감은 확실히 뭐 부드럽죠. 부드럽고요. 조금 놀라운 게
빼골이 생각보다 강해요. 빼골이 생각보다 강한 편이라 소금 맛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네요. 나쁘진 않고 오히려 2트랙캠, 3트랙캠으로 나오는 고급형 기종들 있잖아요. 컨버전스라든지 H320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빼고한 면에서는 더 좋아요. 당연히 그 제품들이 좋죠. 훨씬 좋죠. 그렇지만 백월 드로잉감 이런 걸 한정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씨, 봐봐요. 지금 힘을 줘서 뒤로 더 잡아당기고 있는데 아주 탄탄해요. 아주 탄탄한 편이고 홀드는 뭐 40파운드니까 그래도 홀드감이 꽤 괜찮은 편이네요. 넘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막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힘이 아주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분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분들 쏘기에도 나쁘지 않은 홀드감입니다. 다시 한번. 밸런스 좀 튀어요. 키킹은 조금 있는데 뭐 이만한 활에서 키킹 별거겠어요. 그게 키킹 중요하죠. 근데 요만한 활에서는 키킹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스테빌라이저를 좀 무겁게 써야죠. 그리고 그 키킹이 뭐냐면은 활이 쐈을 때 이렇게 들리는 걸 키킹이라고 그래요. 키킹, 킥, 바로 찬다는 거죠. 근데 뭐 그렇게 불쾌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성에 저해하는 요소를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오히려 미니버너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. 좀 거리가 멀진 않지만 14m에서 한번 쏴볼게요. 아, 요런 샷을 또 하나 찍어봐야겠다. 정면에서 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는 컴파운드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작다고 해서 뭐가 좀 특별하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점은 많이 찾기 힘들어요. 다시 한번. 그럴싸하게 만들어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뭐 꽤 진지해요. 팔 자체가 막 애들용이라고 대충대충 만들어놓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비행성 아주 괜찮아요. 이거 화살 되게 꾸진 화살인데 오, 비행성이 너무 예쁘게 박혀서 좀 깜놀? 응? 자, 저기 종이짝 걸어놨죠? 종이짝을 걸어놨습니다. 종이짝을 걸어놓고 종이짝에다 쏘는 거예요. 페퍼트는 딴 게 아니에요. 어렵소. 길이는 페퍼트는 할 때 적당한 길이는 화살 두 개 정도 지나갈 길이면은 뭐 최소 길이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. 이쪽에서 종이짝을 한번 봐주세요. 지금 화살이 상당히 좀 연한 화살이거든요. 부드러운 화살이에요. 이거 한번 쏴보고 좀 단단한 화살 요거 한번 쏴볼게요. 요거 지금 340파인이거든요 되게 튼튼한 화살이에요. 탄탄하다 못해 뭐 거의 한 70파운드 내지 80파운드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화살이에요. 자,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? 페퍼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종이짝에다 쏜 다음에 이렇게 구멍 뚫린 모양을 우리가 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. 해서 화살이 깃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중간으로 구멍이 뻥 뚫리면은 비행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. 지금 센 화살 썼을 때는 조금 아래로 처지는 감이 있고 무른 화살 쐈을 때는 요거예요. 무른 화살 쐈을 때는 아주 비행이 좋죠. 센 화살 쐈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는 흔들리는 게 좀 많이 적어서 역시나 뭐 그냥 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튜는 아닌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이 활이 화살을 뱉을 때 떨림이 있어요. 좌우로 떠는 현상이 있어요. 그걸 보고 아처스 파라독스라고 얘기하죠. 화살이 똑바로 안 나가요. 털렁털렁털렁털렁 하면서 나가요. 그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화살에 대한 어떤 그 관용도가 떨어져요. 관용도란 거는 뭐 센 화살, 세팅이 뭐 되게 빳빳한 화살, 그리고 세팅이 좀 연한 화살 요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쐈을 때
비행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. 비행 특성이. 근데 트래블이라고 하죠. 녹트래블이라고 합니다. 녹트래블 때문에 생기는 아초스 파라독스가 적어질수록 화살을 아무거나 써도 비행이 어느 정도 나아준다는 거예요. 지금 이 말은 그런 편이네요. 상당히 그런 편이에요. 두 화살을 비교를 한다면은 차이가 커요. 되게 커요. 지금 휘어만 봐도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구부려 봐도 이거는 돌아오는 속도도 좀 늦고 그렇죠? 이게 기본 화살이에요. 근데 340짜리는 거의 뭐 같은 힘으로 준다고 해도 탁 튕겨져 나오는 힘이 달라요. 어쨌든 뭐 이거는 훌륭한 얘기예요. 생각보다 이 잘 만들었어요. 조그만한 활인데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또 잘 맞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배어 표시 있는데 저기가 14m거든요. 기본 화살로 쏘겠습니다. 기본 화살이 중요해요. 왜냐면은 최대한 꾸지게 해가지고 얼마나 잘 맞나 봐야 되니까. 자, 봐봐요. 얼마나 잘 맞나? 요 정도 맞아요, 요 정도. 기본 화살로는. 보여요? 보입니까? 예. 요 정도가 맞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반경은 14m에서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뭐,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. 조금 좋은 화살 갖다 한번 쏴볼까요? 조금 괜찮은 화살 갖다 한번 쏴볼게요. 괜찮아 봐야 뭐 그래봐야 화살이긴 한데. 수준이 상당하죠? 예, 한 4cm, 3cm 반경 이내에 다 몰아준 것 같아요. 자, 3, 4cm 이내에 다 모입니다. 지금 종이를 치워보면은 에이, 걸렸다. 치워. 승질내서 죄송해요. 자, 지금 한 3, 4cm 반경 안에 다 몰아줘요.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쏴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나가봐야 뭐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탄착군이라면은 제가 봐서는 아웃도어에서 쏴봐도 50m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핸디캡이 있었어요. 뭐냐면은 기본 킵 사이트가 너무 작아서 27인치 드로우 랭스에서는 이클립스가 안 맞춰졌어요. 그래서 그냥 대충 이클립스 맞춰가지고 쏜 결과가 저 정도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클립스만 제대로 맞출 수 있었으면은 거의 뭐 성인용 활 끝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. 성인용 활 플러스 동미산 정도까지는 나왔을 것 같아요. 인도에서 쏠 때는. 마음에 들어요. 가격도 뭐 조그맣고 중국산이고 뭐 M1보다 비싸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많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가벼운 범위도 크고 만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. 이 말은 별로. 자,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만약에 사모님이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아드님은 이거 딱 사줘요. 아, 우리 같이 한다고. 같이 하면 좋잖아요. 그죠? 말릴 수가 있나 아들이랑 같이 한다는데. 많이 사세요.